기업이 기술 이전과 지원을 받고 싶어도 연구기관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항 기술장터입니다. 기술 사업화의 꽃을 피워 지역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장, 제1회 포항 기술장터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발 성과를 사업화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회 크리에이티브 포항 기술장터가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올해 3월 산업통상부 기술부문 공모사업에 선정돼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포항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허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과 기술을 이전할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상담이 이어졌고 우수기술과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연구기관별 우수기술 시제품 전시회도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창조도시의 진가, 기업 육성과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마을 죽장은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죽장 곳곳을 찾아 창조도시 포항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포항 스마일 빌리지 상옥 창조마을과 2015 농업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경연대회 대상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죽장현을 방문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이동필 장관,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진환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함께 창조마을 및 농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포항의 농촌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전 세계 하나뿐인 스마일 빌리지 상옥 조성을 위한 지원과 폐교를 활용한 체험장,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등 휴양시설 건립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창조 도시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주관하고 한동의 경제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대구경북연구원 이상용 박사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주제 발표를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 및 재정적 측면을 고려한 노면전차, 즉 트램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실태와 장기적 개선 방향이 제시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어 건강도시형 근린재생 관련 정책 수립 시 도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지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KTX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용객 분석을 통해 동해안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철강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경제 주체와 시민들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포항 발전을 이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 최고 죽도 회상가 만들기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된 QSS 활동의 성과와 점검 사항을 짚어보기 위한 죽도 회상가 QSS 활동 성과 보고회가 13일 있었습니다. 창조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의 역량을 한 곳에 결집하기 위한 공직자 실천 다짐 결의 및 한마음 대회가 지난 13일 포항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11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북지식재산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포항장기산딸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출범식이 지난 10일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 링크사업단은 앞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해 지역 전략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생에 걸쳐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뱃머리 마을에 자리한 평생학습원이 대표적인 배움의 공간이고요. 지역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복지회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연일 유강 다목적 복지회관이 문을 열어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정적인 배움의 현장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날씨는 쌀쌀하고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허하고 거기에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네요. 네? 어머, 시간을 바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디요? 저기? 뭐 하세요? 빨리 가시죠. 와우! 특별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혼자서 선뜻 용기내지 못했다면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소개할게요. 남구 연희읍 유강리에 문을 연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지난달 15일 준공식을 거쳐 개관했는데요. 물이 빨리 마르니까 좀 불편해요 하셨는데 물을 좀더 부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커진 거고요. 연일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 증진에 한몫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개관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소리 들리시죠? 아,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예, 여기는 유강 다목적 복지회관입니다. 연희읍에 소속된 부분이지만은 유강 주민들이 한 20여 년 이렇게 주거단지를 형성하면서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복지의 어떤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캘리그라프를 비롯해서 요가, 단전호흡 이런 다양한 12개 과목에 한 260여 분 정도의 주민들이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올해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은 기본, 전문 강사들을 통해 제대로 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워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캘리그라피 제가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나만의 글씨를 배울 수 있다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아, 제가 첫 수업이라 가지고 제가 손끝기부터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멋진 글씨를 완성하게 되면 혹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럼 음성 편지 한번 써볼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오늘도 수고 많지. 사랑해. 여기서 잠깐! 취미 교육실과 어르신 쉼터, 다목적 강당을 비롯해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데요. 복지관 인기 수업인 노래교실부터 단전호흡과 라인댄스, 수묵화의 한지공예까지 무려 12개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근력 중심으로 유연성으로 해주고 태양경비체조를 오늘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 하니까 혈액순환에 기본으로 좋고요. 전신 건강에 좋고 라인도 좀 살리고. 때마침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건강은 물론 활력까지. 더 많은 주민들의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신감 좀 있으신가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그렇죠. 자신감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너무 매력적이야. 어떡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가 말고도 어떤 수업을 또 듣고 계세요? 저는 줌바 댄스도 하고 또 노래 교실도 다닙니다. 줌바 댄스, 뮤직 스타트! 간단한데요.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건강에 참 좋은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서 저렴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배우고 싶어요. 하루하루 팍팍한 인생살이. 하지만 배우고 즐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마시고 지금 바로 실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이렇게 캘리그라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포항 포스팅 화이팅! 그래요. 이 복지가 달리 복지겠습니까? 이렇게 복지회관이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취미생활을 즐기면 그게 바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복지회관 찾으셔서 마음껏 취미생활 누리세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외국 투자기업 체감 만족도 1위 도시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 애로 지원단과 상담관, 제도 개선 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등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조도시 포항 만들기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클릭 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